뛰는 것처럼 내려놓는 사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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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
아시아이다. 끝나기 직전에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. 1대1 한국의 승리 팀이 한 점을.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이제 하나 둘 셋. 반갑습니다. 저희 선수들끼리 좀 장난스럽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고, 거기에 있어서 부상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선수들이 100%에 가진 거를 좀 다 발휘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팬분들께서 이 경기를 보고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.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, 이제 끝나고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경기력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좀 경기도 딜레이 되고 있고 많이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내서 그라운드에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뭐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에게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가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뭐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요.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저희 선수들이 더욱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먼저 선수들이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실전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저희가 감독님께서 준비하신 전술이나 전략은 좀 많이는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은 먼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작년과 다르게 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. 팬 여러분들 뭐 많이 아쉬우시겠지만은 빠른 시일 안에 경기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또 이런 시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